물놀이장만큼이나 도심더위를 식혀주는 것이 바로 분수죠.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지난해 부산 지역 분수 일부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수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온주가 30도까지 오른 무더운 오후. 부산역 광장 분수의 시원한 모습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물인지 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분수대 보면은 제가 애들도 좀 애들 좋아하고 해서 들어가서 놀게끔 하고 싶은데 요즘 대장균이나 이런 균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의 분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먹는 물의 2배에서 5배, 많게는 1,30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분수에서는 대장균까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옷과 신발 등에 의해 물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물놀이용 분수에 먹는 물 수준의 수질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수의 물이 충분한 소독이나 여과 과정 없이 계속해서 순환되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 오염된 물은 분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코나 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어린이가 세균이 많은 물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인기 속에 지난 2011년 325개에서 연평균 38%씩 늘어난 도심 속 분수. 분수의 수질 관리 기준과 소독 정제 시설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